이상하게 또 이건 뭐야? 라고. 안녕하세요. 머치박스 여섯 번째 머치박스 6번이 도착을 해서 빨리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너무 궁금해요. 이거 오르골이었잖아요. 칼을 준비했는데 우와 스티로폼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. 무슨 약간 보석 상자 같은 느낌이 나는데? 오! 이거 봐! 이뻐! 뭐지? 우와! 각인까지 되게 고급스러운데? 오! 바로 이렇게 열리는구나. 뒤에는 아 이건 오르골 돌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재질이 뭐랄까? 아크릴 검정색? 자, 그럼, 어머, 소리가 막 나. 잠깐만. 열면 바로 나네? 한번 들어볼게요. 어? 얘를 돌려주면? 배속된다. 고양아, 이건 오르골이야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팔찌 같아요. 팔찌 나 약간 좀 기대했는데. 제가 팔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쪽을, 이렇게 해주네. 많이 투박한데요? 소주 팔찌. 그 다음에는 요것은 오르골 위에다가 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. 콘서트인데 이거는 그냥 사진 재질이네. 와 이거 예쁘다. 껴보겠습니다. 어떻게 끼지 근데? 오 그렇지. 이 안에 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? 액세서리 통? 쓰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잘 하고 다니는 걸로. 그쵸? 귀걸이 약간 그게 없어갖고 약간 아쉽긴 하다. 뭐 여기 또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포토카드. 오, 예쁜데? 한 명씩 보겠습니다. 오. 그 파자마 파티 그땐가? 어 이거 너무 귀엽다. 전국이별 그거 같네요. 파자마 파티 때 했던 거. 와 일단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윤순이로서 오늘 아침에 조금 최대 업적을 하나 수행을 해서 또 기분이 되게 좋고 또 날에 맞춰서 이렇게 와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이걸 들으면서